안녕하십니까. 산타리오입니다. 근한달 만에 인사드리네요. 장마와 무더위 때문에 산탈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너무 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전라북도 진안군 운장산입니다. 내처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상장봉과 운장대 그리고 칠성대와 할목재 갈림길을 지나 원점 회귀하는 코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거리는 약 7km에 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운장산 한번 타보실까요? 주차장 바로 옆 송어 횟집을 지나면 등산로 입구인데 보시다시피 자풀이 무성하게 나 있고 비정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등산을 지난 1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한 7, 8개월 정도밖에 안된 등린이에 불과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혹서기 때의 산행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생각했던 것 훨씬 이상으로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죽다 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2.8km를 왔습니다. 9시 반에 출발했는데 지금이 11시 반이니까 딱 2시간이 걸렸네요. 여기가 운장산 동봉, 삼장봉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운장산 정상인 운장대까지 0.7km 남았고 서봉인 칠성대는 1.2km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운장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합성대에서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인데 워낙 지쳐서인지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계곡을 만나가지고 뜨거워진 몸을 식힐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당초에는 한 4시간 정도면 산행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예상보다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말 힘든 산행이었습니다. 오늘 산행 이상 마치겠습니다.